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좀 멀리 갈 겁니다. 아 이제 멀리는 아니고 저희 집 기준으로는 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좀 특이한 PC방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좀 멀리 나아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PC방에 왔어요. 친구들, 사람들이 옆에 다 있어가지고 크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결제를 했는데 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인 결제하고 여기 입력을 해서 컴퓨터를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이름은 PC 카페로 돼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PC방입니다. 그러니까 PC방인데 약간 체험할 수 있는 몇 개 존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좀 특이한 거, 마우스를 팔아요. 심지어 할인도 해. 한 10% 정도 할인인 것 같은데 G304, 5025로 프로 무선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위에 먹거리들이 G카페, G음료수, G과자, 무슨 다 G를 붙여놨어. 이렇게 음식도 많네요. 그냥 일반 PC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음식 막 제조하시는 거 봤을 때 무슨 튀김이나 이런 것도 막 하더라고요. 오오 봐봐봐봐, 이런 것도 막 하더라고. 신기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여기가 이제 존이 나뉘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지금 제가 앉은 여기는 와이어리스 존이라고 해가지고 무선 장비들로 세팅이 돼 있는 곳이고, 우선 헤드셋. 아 심지어 이것도 그거 자석으로 돼 있네요. 자석식 충전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제가 집에서 사용을 하는 그거 G913 펭귀리스. 이거 키보드 279,000원짜리죠? 굉장히 비싼 키보드고, 눌러봤을 때는 갈축인 것 같아요. 택타일.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 방식이 아니고 유선 충전으로 충전이 되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마우스패드 그거 돼 있어요. 라이트 스피드 우선 돼 있고, 패드는 하드패드네요. 하드패드입니다. 마우스는 903 무선, 라이트 스피드니까 가장 최신 버전이죠. 나머지는 그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PC방 자리 자체에서는 특이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우스 3개를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네, 이렇게 달려있고요. 사양이 이제 좀 중요하겠죠. 이 PC방 과연 사양이 어떻게 될지. 사양을 보시면은 CPU는 라이젠 3600입니다. 5000번대 아니고 3600에 메모리는 2133? 메모리 2133 8기가 두 개. 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SSD 하나에 나머지는 이제 버추얼 디스크, 요즘 뭐 대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윈도우는 근데 SSD에 깔려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카는 3060.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사양이긴 한데,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메모리 2133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요즘 3200 기본 메모리도 나왔기 때문에 가격차도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안 달까? 순정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3600 아마 맞췄을 이 시기에는 3200 순정 메모리가 없었나? 아마 그랬을 수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여튼 일단 장비 체험하러 한번 가보죠. 장비 체험 존이 있었거든요. Choose your gear 돼 있고, 오! 오케이, 신기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막 보이죠? 잘려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느낌? 이것보다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보여요. 스위치, 오, 청축, 갈축, 적축. 그래서 스위치 직접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키탭 씌워져 있는 것도 있고, GX 브라운 괜찮은데? 여기도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건 G502 히어로 유선 버전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G512구나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건 적축인 것 같네요. 그리고 헤드셋이 G 프로 아닌가? 맞을 거예요. 여기는 G903 마우스 있고, 스위치는 이제 갈축, G913 펭키리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스위치별로 다 해볼 수가 있네요. 저는 이제 리니어를 쓰고 있죠, 택타일 썼다가. 여긴 헤드셋이 또 다르네. 이거 뭐 있다, 이거 933이었나? 사운드는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여기 체험존에. 그리고 요거는 G 프로 프로엑스 업그레이드 된 버전. 원래 이제 스위치가 칼 거 아니고 그 자체 제작이었나? 그거였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이제 기계식으로.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GX 브라운 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G 프로 무선 라이트 스피드는 아니고, 그리고 헤드셋은 G 프로 X 헤드셋.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존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마우스를 이렇게 파네요. 저기 썼던 장비들을 다 살 수가 있습니까? 다 할인이 되네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송이 막 나오네요. 딴 사람들 보라는 거 보이는 것 같은데.
스트링존이라고 컴퓨터가 이렇게 그러니 있네요. 스트리머존은 근데 모니터가 LG 거네요. 다른 데는 뱅크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스트림캠 두 개 있고 블루에티 마이크가 있네. 오. 이건 근데 스트리밍존은 뭐 원하는 스트리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마우스패드도 딱히 없고 빌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도 닫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완전 독립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림 이 화면이 아까 전에 저기 아래 놨죠. 화면이 떠요. 지금 이 화면이 저기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면은 저기 아레나 존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특이하네요. 별로 안고 싶진 않습니다. 남들이 내가 하는 거 보게 두고 그러지 않네요. 컴퓨터 게임을 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밥이나 먹고 갑시다.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오! 안동식 찜닭 덮밥. 아니 메뉴들이 엄청난데? 장작 삼겹 볶음밥도 있고 떠먹는 삼겹쌈밥. 나 이거 눈꽃꼬치 하나랑 청포도 에이드 하나. 나 이렇게 시킬래요. A few moments later. 음식이 왔어요. 맛있겠다. 좀 진해. 괜찮은데요? 눈꽃치즈. 그거는 맛있는 닭 이게 아니고 튀김인데 그냥 평범한 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좀 그래요. 얘들 나쁘지 않네. 그래서 오늘은 로지텍 PC방을 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PC방인데 그냥 로지텍 기기 몇 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얹었다 플러스 로지텍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그 정도. 로지텍 메인 지금 최신 나온 장비들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지프로 슈퍼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쓸 공간 자체가 좀 넓은 진짜 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C방 같은 느낌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느낌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긴 한데 한번 와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찾아서 올 만한 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자 실현의 탑. 그래 독서실 같은 거 있고 그 위아래로 이제 노는 거 유흥시설 다 있는 거기 있는 PC방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